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월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US 스탁의 이양인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5단계가 격상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두 분도 어디 다니실 때 좀 조심하시고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딘가 다니지를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저께 2.5단계로 서울이 올랐잖아요. 전국에 네. 나왔는데 그때 어저께 담당하신 높은 분들이 트립에 나와서 하신 네. 말 중에 저는 긴 문장 중에 한두 개를 항상 꽂히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게 꽂히셨어요? 어디에서 걸려도 놀랍지 않다. 아. 그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줄이는 것이 최상이고 식사 모임 하지 말라니까. 이게 제대로 된 네.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뉴스 기사 보니까 이찬원 씨의 그 확진된 그 플로우를 찾아보니까 어디에 뭐 이 사람이 동선이 겹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받았더니 양성이 나온 거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도 진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뭐 양성이 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제 어느 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네.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고객분들 모두 되도록이면은 사람이 이제 많은 곳도 아니고 있는 곳에 나를 그쪽에 이제 같이 안 가는 집에 있는 그런 삶을 이번 해 연말까지 연말까지는 계속 지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600명이 넘어섰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연말에 접어들수록 여행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금요일에도 불꽃 상승이 보였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미국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게 네.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백신의 상용화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11월 수익률도 제가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는데 11월 한 달 동안 원유가 27%, 러셀 2000 중소형주죠. 18%, 다우 12%, S&P 11%, 나스닥 11%, 그리고 역시나 이런 상승이 이어져 감에 있어서 네, 금은 네, 마이너스 5%,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마이너스 46%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네, 사상 최고치의 랠리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시장은 불안보다는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고 경기가 재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별로도 봐도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상승세를 보였죠. 네, 지난주에 OPEC 회의에서 네. 2021년부터 하루 생산량을 50만 배럴 추가로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리면서 에너지주가 네, 4.42%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 역시도 2.83%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2%씩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고용지표 가운데서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신규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신규 일자리 건이 46만 건인데 절반 24만 5천 건, 60% 네. 이상 하락하는 그런 그쵸.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는 오늘의 보고서가 이런 백신이 배포될 때까지는 경제 이런 생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재정 부양 조치를 취하도록 이런 의원들을 그러니까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이렇게 손짓을 한다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재개된다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나면 경기가 재개되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쪽에 많이 시선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실업률 지표 가운데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표를 준비하셨는데 이 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실업률이 지금 6.9에서 6.7%로 네.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이 장기 실업 상태를 보시면 네. 이 실업자 중에서 36.9% 그러니까 거의 40%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다. 6개월 이상. 네네, 굉장히 6개월 이상 안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더 크게 와닿으실 텐데요. 네. 이제 장기 실업 상태를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이 이제 일시적으로 해고된 인원들이고요. 네. 주황색이 이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파란색 선은 계속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해고된 인원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자리를 다시 얻고 있는데 네. 반대로 장기적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경제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실직률에 있어서 다시 한번 뭐 반등을 쉽사리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코로나 상황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5, 600명 특히나 계속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 17만 명대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7일 평균 확진자, 뭐 7일 평균 사망자 건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입원해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급증해서 지금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13%나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계속해서 이런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백신이 지금 승인 예정일이 화이자가 12월 10일, 모더나가 12월 17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바로 승인이 되면 네, 1순위로서 이런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네, 백신을 접종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이 좀 피크이길 바라는 시선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기대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기대감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행자의 회복 추이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늘어날 게 안 될 게 늘어났는데 지난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뭐 추수감사절 이 기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미국의 하루 한국 여행자 수인데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평균 95만 명, 약 100만 명 가운데 아니, 사람들이 어디를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수치를 보여서 3월 20일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네. 것인데 뭐 물론 전년 동기에는 뭐 전년에는 뭐 239만 명이 일평균 왔으니까 당연히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번 추석 연휴 때 그렇게 이제 고향에 웬만하면 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제주도나 강원도 이런 부산 이런 특히나 여행지로 각광받는 지역에 엄청나 많은 인구들이 집중이 돼서 남의 나라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 욕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격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가 바로 지금 지난주 시장을 네. 끌어올렸던 그런 그렇죠.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한 1, 2개월만 하더라도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뭐 추가 부양책 관련돼서 양 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 9천억 달러 규모의 그런 부양책 관련해서 타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데요. 뭐 바이든 당선자를 포함해서 뭐 양 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양 합의를 연내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고용 지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빨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전망을 다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11월에 종목별 수익률을 보면서 그동안 어떤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좀 올랐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건 역시나 모더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가 지금 뭐 백신에 대한 효율성이 뭐 94% 이상 올라가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백신들을 생산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한 달 만에 126%가 오르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증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51%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테슬라가도 한 달 동안 46% 그리고 이제 경제가 재개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카니발, 뭐 오일, 항공주 그리고 신규 상장한 IPO 네. 기업들의 그런 모습들도 20에서 40% 오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종목별 수익률을 확인해 봤는데 이 가운데 나스닥 시장이 좀 주춤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를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키움증권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이 지난번에는 S&P 500 스파이 ETF를 보여드리면서 이 S&P 500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QQQ도 여전히 신규 기업들이 뭐 만약에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살아남고 네. 좋지 않은 기업들은 그렇게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변형을 하는 기업들이고 매년 뭐 55%도 오르고 33%도 오르고 2020년만 하더라도 지금 44%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종목을 추가해서 한 종목만 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QQQ도 꼭 주목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사실 QQQ가 한 네. 주당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305달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주 매수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네. 이럴 때는 대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안 드렸었나요? QQQ라는 것은 인베스코에서 하는 대표 상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ETF 잔고 중에 ETF만 보면 다섯 번째 정도로 많은 거거든요. 많죠. 네. QQQ는 나스닥 100이고요. 나스닥 100은 나스닥 중에서도 쉽게 해서 기술주라든가 그리고 그 바이오 종목 위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100개만, 상위 100개만 해봐봤다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05달러, 이거 한 주에 300달러면 5,034만 원 정도 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막 지금 일을 하는 세대,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인베스코에서 10월 중순에 네. 11월 초부터 됐네요. 11월 초부터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QQQJ랑 M이죠? 네. 근데 딱 QQQ를 똑같은 거가 복제하는 거가 QQQM입니다. 미니입니다. 미니. 가격은 한 3분의 1을 조금 넘어갔고요. 125달러. 12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25달러로 하면서 똑같이 QQQ랑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 거래는 약간 아직은 적지만 거래도 이게 엄청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문제, 유동성이 문제 없을 것이고요. 네. 이게 또 하나 특징이 처음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좀 프로모션 같은 게 하고 있어요. 네, 프로모션이 뭐냐면 운영 보수 수수료가 0.20을 받거든요. 네. QQQ가. 네. 근데 얘네는 0.015를 받습니다. 그래서 0.05%포인트를 더 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프로모션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올라가나요, 나중에는? 아니죠. 그건 지금은 나중에 네. 올리면 자기네가 또 밝히는 건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을 더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0.015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은 효과고 300달러 물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가 내가 트레이딩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더 많기 때문에 QQQ를 하시고요. 내가 인베스트하면서 저축사면서 모아나가겠다. 젊으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QQQM 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차트를 ETF 영웅문 글로벌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QQQM과 QQQ가 얼마나 비슷한지는 이제 보유 종목의 비중을 보셔도 아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QQQ 그리고 그 다음이 QQQM입니다. 퍼센테이지가 뭐 살짝은 다르긴 한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탑10에는 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비중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주가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달러 QQQM은 그리고 QQQ는 305달러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00달러 이상의 종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QQQM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셔야 될 부분은 QQQ보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래되는 금액 자체, 운용하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많이 또 차이가 난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 이야기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내년 경제 재개시 주목해야 할 종목 가운데 배당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종목 가운데 배당을 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근데 배당이 미국도 워낙에 지금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줄었죠? 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네. 미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기업 중에서 400여, 한 410개, 20개 정도가 배당을 주는데요. 올해 배당을 많이 줄이거나 아예 안 줬습니다. 배당을 연기하거나 배당을 안 줬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어렵고 돈을 못 버니 배당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배당을 오랫동안 주는 경우 오히려 일부 차입을 해서라도 주는데 올해는 워낙 실적이 안 좋으니까 회사 망하게 했으니까 배당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SEC죠. 우리를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섹터에 대해서 야 너희들 배당 주지 말라고 요구했고요. 또 특정 섹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받은 섹터 있죠. 대표 중에 항공업종입니다. 항공업종 너희들 우리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줬잖아요. 너희들 받는데 그거 갖고 너희들 돈 잔치하면 안 된다.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은행업종과
항공업종입니다. 네. 항공업종 이런 거 당연히 보잉 같은 경우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배당을 늘리던 것인데 배당을 중지했고요. 항공주 다 배당을 컷하거나 줄여놨고요. 네. 은행업종은 은행이 문제가 된 건 아닌데 뭐냐면 은행은 우리를 보면 대선 충당 같은 걸 쌓아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 갖고 자사주도 사지 말고 배당도 사지 말 배당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너희들이 네. 그 돈 갖고 국민들을 살리고 기업들을 살려야 되는데 너희들 돈 잔치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렇죠. 처음에 올 초에 바로 한 3월인가 4월에 바로 우리 주요한 은행들 예를 들어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몇 명이 CEO들이 모여서 야, 우리 자사주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자율적으로 했는데요. 한 두세 달 있다가 SEC에서 배당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모든 은행이 배당도 중지 상태 그리고 자사주도 안 한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제 은행이 이제 재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배당 관련된 그런 펀드나 ETF가 수익률이 확 떨어진 겁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배당도 안 주니까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김에 어떤 그림이냐면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17년 동안에 배당을 줄였거나 네. 배당을 중지한 기업들의 숫자입니다. 숫자. 이게 보시면 리만 사태 때 70개, 80개의 기업이 배당을 중지한 거나 배당을 줄이거나 안 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70여 개가 돼갖고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배당을 줄이거나 안 준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10년 만에 최고 기록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현금 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자사주도 늘리고 배당도 다시 늘리거나 안 줬던 기업들은 늘리겠죠. 이미 그런 기업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배당을 1분기, 2분기 안 줬는데 3분기에 다시 주겠다는 기업들 슬슬 나오고 있고요.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들도 나오고 네. 대표적으로 내년에 은행인 같은 경우가 자사주 배당을 다시 일제히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이제 배당 같은 경우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것이 그렇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거 있다. 그걸 네. 말씀드리는 거죠.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그 상황상 할 수 없었거나 줄였는데 네. 앞으로 나아지면은 바로 다시 재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와 함께 배당도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좀 관심 가져보는 것이 좋겠고 또 관련해서는 저희가 ETF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DVY부터 좀 보도록 네, 할까요? 제가 오늘 네 개의 배당 ETF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배당 ETF를 저희가 이번에는 뭐 배당 주식도 ETF도 중요하지만 꼭 종목을 소개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것 중에 혹시 ETF가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서 종목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성해봤는데요. 처음에가 DVY입니다.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디비던드 ETF인데요. 쉽게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배당 ETF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영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배당 수익률이란 말은 종목에 해당되고요. 정확한 게 보면 분배금의 수익률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주식은 배당, ETF는 분배금입니다. 왜냐하면 ETF는 스스로 뭐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기업들한테. 그걸 나눠주기 때문에 정확히 보면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하튼 그냥 편하게 해서 배당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배당 수익률이 연 4.31%인데 사실 이게 많고 적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워낙은 한 2.78%, 2.5%밖에 안 나오던 건데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년 올 초에는 연 수익률이 약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배당 고배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배당이면서 좋은 회사를 여기 섞어놓은 건데 여기서 중형주나 대형주 주식 위주로 보유돼 있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7.69%가 떨어져 있어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지난주에는 2%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네. 그 옆에 있는 것도 영문에서 보시는 종목 구성하는 거니까요. 여기 들어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ETF는 자주 소개해드렸던 ETF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노블 보도록 네. 하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 잘 아시는 배당 기족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쉐어스가 독점적으로 트레이드를 마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배당 귀족주는 그냥 특허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딴 사람이 못 써요, 이거를. 그래서 배당 귀족주인데 배당 귀족주는 아주 간단합니다. 25년째 월급을 올려준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배당을, 기업이네요. 예, 좋은 기업이니까 25년 이상 연봉을 올려준 거죠. 그쵸? 쉽게 얘기해서.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2.04%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일단 올해도 포함해서 배당을 계속 올리는 기업들이에요. 에브비도 마찬가지, SX, 쉐브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리거나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6.57%, 이거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다만 수익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배당률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꾸준히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배당을 꾸준히 늘린 좋은 기업들이다. 25년 이상 검증된 기업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요. 주가가. 배당 수익률이 아까보다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4% 배당 수익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거 바로 볼까요? 네. 그 다음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블보다 배당 기적주입니다. 약간 전 이걸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뱅가드에서 하는 건데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귀족주란 말을 못 쓰고 네. 어프리시에이션 인상이라는 의미거든요. 뱅가드에서 하는 배당 인상 ETF인데 아까는 25개 2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10년입니다. 조건이. 10년 이상 배당 올린 기업들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가 여기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5년 이상 늘린 게 아니라 배당을 주기 시작한 지 10몇 년 됐기 때문에 13년째 올렸습니다. 14년, 네. 4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좋은 것들, 네. 오래된 것들. 그래서 종목수는 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거는 한 60몇 개 되면 이건 100개가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00몇 개 넘을걸요? 수백. 216개. 네, 꽤 오래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중형주까지 포함되니까요. 네. 리츠까지, 리츠는 제외하고요. 그렇지만 배당 수익률은 말씀드렸다면 높지 않아요. 1.61. 네, 1.61이니까 미국 평균이 지금 2% 된 기업보다 낮아요. 보수가운데 되게 싸네요. 좋은 기업이랑 좋은 기업. 좋은 기업들만 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사상 최고가가 아까 이미 사상 최고가입니다.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면서도 배당을 늘리는. 고배당이랑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 이거를 상당히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 이런 걸 많이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너무 왜냐하면 배당률 높은 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 지나고 나면 주가가 재미없으면 뭐라 그러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고 주가도 좋은 거 이게 이런 거다. 네, 말씀드리고요. 주가 수익률과 함께 배당도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VIG다. 네. 근데 보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수도 노블에 비해서 조금 저렴해요. 새로 나온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했겠죠.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PHD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SPHD는 제가 이 저기 미주학정 따라하기에서도 뭐 엄청나게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약간 개념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써있다시피 하이 디비던드입니다. 인베스코, 인베스코는 앞서 말씀드렸던 QQQ 운영사인데요. 네네. S&P 500 중에서도 고배당입니다. 고배당. 배당을 높이주고 목적 자체는 로우볼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으면서도 높은 배당을 주는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 ETF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로우볼 그 변동성도 떨어질 때 엄청 떨어지거나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은행이나 리츠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뭐 빅이나 노블하고 네. 비교해보자면 보유 종목의 구성이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위주로 섞어놨어요. 배당을 많이 주고. 그렇다고 S&P 500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망할 기업은 아니겠으나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걸 했다는 것에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월배당입니다. 월배당. 월배당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5.01%를 줍니다. 그럼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얼마나 네. 배당이 12개월 나누더라도 0.04% 정도 나옵니다. 꽤 많이 줍니다. 물론 거기에 세금 다 떼죠. 네. 그런지만 여러분들이 월세 받으시는 분은 뭐 딱 수익률을 계산하시잖아요. 머릿속에 그리시잖아요. 네. 이건 매달 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도 월말 아니면 월초에 돈이 따박따박 달러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개 종목으로 구성했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3, 4월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때는 수익률이 연 8% 났어요. 왜냐하면 주가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거의 반토막 네. 났었거든요. 그 당시 연 8%인데 지금도 지난달에는 연 5.7 정도 됐는데 지금 또 5.01으로 떨어져 갖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식이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만큼 제가 주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연 수익률이 한 연 4%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은 5%, 한 달 전에 샀으면 연 5.8에서 6%, 한 달 후에 사면 연 4% 떨어지는데 배당금은 똑같죠. 똑같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해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는 젊은 분들은 이런 거 좋아 안 하세요? 지루하죠. 젊은 분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재미없습니다. 주가가 네, 사상 최고가랑 지금 거리감이 아직 있어요. 지금 다 15% 올라가요. 사상 주가가. 최근엔 그래도 조금 올랐네요. 올라봤자 앞서 말씀 젊은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노블이나 VIG 같은 게 맞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 나는
다 하신 분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걸 좀 갖고 있어요. 어, SPH. 저는 월말에 받아갖고 이거 항상 해외 갈 때 비행기표를 사거든요. 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이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걸 좋아하실 수 있지만 젊은 분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엔 정답이 없거든요. 네네. 정답이 본인에 맞는 걸 하시는 게 맞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알고 사셔야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경기가 잘 되면 또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관련된 ETF 네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DVY, 그리고 노블과 빅, SPHD 이렇게 네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ETF를 골라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이어서 봐야겠죠? 네.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는 정도가 이번 주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겠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그 미시간 대 소비자 신뢰 지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실적은 특이한 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관심 있는 정도는 수요일 날의 어도비 시스템 그리고 목요일 날 코스트코 룰루레몬 정도인데 네. 이거 다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딱 관심 있는 게 있죠 지금. 추위요? 아니죠. 뭐 어떤 거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거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또 특집으로 조금 더 소개될 텐데 네. 이번 주에는 수년 동안 기다렸던 에어비앤비가 상장됩니다. 아~ 에어비앤비가 미국 시간 목요일 날이고요. 근데 요새 에어비앤비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았죠. 올해 실적 매출도 많이 네. 떨어졌는데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된 거예요. 내년에 이제 되는 거죠. 우버가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똑같은 공유 경제인데요. 사실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앞으로 1위 갈 거라고 얘기했던 거가 되겠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그 호텔 업계에서 제일 큰 게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네. 아실 분 계시겠죠. 네. 메리어트 메리어트만 인기 아닌 브랜드가 엄청 그쵸. 많은데 시가총액 4천억 달러 넘거든요. 지금 예상이 지금 바로 그날 공모 금액으로 보면 3,500억 달러 나오고 지금 4,000억 달러는 쉽게 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핫하고 그 전에 미국 시간으로 11일 9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보실 것이 도어데시인데 그건 배나리 민족 같은 건데 그건, 그것도 관심 있지만 온통 관심이 에어비앤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심벌도 쉽습니다. 네. ABNB예요. ABNB.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 최대의 아마 그 규모로나 IPO로. 보면 최대 히트 IPO로 얘기해서 아마 여기 시청자분도 엄청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제가 내일이나 우리 또 김동원 PD가 준비하고 네. 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자 체크포인트 확인해봤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위주얼 고주얼을 통해서 미국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에 관계없이 늘 만나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주매 프리미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네. 12월 10일부터 정식으로 또 확대돼서 개편되는데요. 어찌됐건 방법은 미주미 프리미엄은 여러분들 MTS에서 네.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하시면 미주미 신청 해지 클릭이 있겠고요. 네. 여기를 통해서 하시면 매일매일 문자도 한두 개씩 나가고 추천 종목, 관심 종목 이렇게 매수 매도가 가격이 다 나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램 리서치가 60몇 퍼센트에 오늘 매도 그 실현 지역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심주를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종목 발굴은 글로벌 페이먼스입니다. 네. 지불 솔루션하면 전 세계 또 최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그 밑단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걸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페이먼스 미즈미에서 최초로는 소개하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발굴은 글로벌 페이먼츠 GPN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